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SM 주가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뭐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15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7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주식이 현재 구간에서 9만 8,7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많은 또 증권사나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제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이두 곳이 항상 이제 그 SM의 그 이수만 총괄의 최대 주주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맞아요. 게 이제 수년 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협상이 쉽지 않았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 7일에 이제 SM에서 이제 공시를 내놓게 되는데 이제 신주 발행 그리고 시비 발행까지 포함해서 약 2,200억 원 규모로 해서 이제 카카오에게 이제 발행을 한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SM의 지분 9.05%를 보유해서 이수만 총괄에 이어서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2대 주주, 주요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제 카카오 엔터, 그리고 카카오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이제 시너지가 날수 있다. 좀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카카오가 그동안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전부 다 사서 최대 주주에 오르고 싶었었는데 뭐 가격도 워낙 비쌌고 그렇죠. 이제 들리는 그런 거에 종합을 하면은 이수만 총괄이 본인의 그 푸조로 푸르 주신 그런 자리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CJ나 이런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워낙 SM이 상징적인 케이팝의 그런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어려웠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프리미엄 거의 없이 이렇게 2대 주주 올라서게 되는 그런 걸 했었다. 이런 게 그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자금이 좀 많았던 게 지난달 12일에 이제 사우디아 아라비아와 싱가포르 등 해외 국부 펀드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이어졌던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는 것도 놀라운데 이걸 가지고 대체 뭘 할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인수 주체가 카카오긴 하지만 나중에 카카오 엔터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지금 SM에 어느 정도 이제 지분 인수를 확보를 했다.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영권의 분쟁이 나온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수만 총괄이 뭐 여러 가지 프로듀싱 하는 것도 다른 쪽에서는 반대를 했고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속내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회사 측이랑 카카오랑 합의를 한 건데 그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SM의 지금 그 경영진을 보면은 이수만 총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연히 최대 주주가 당연히 이사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수만 총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 의사결정에 이수만 총괄이 지금 배제돼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이수만 총괄이 이후에 입장문을 내놓은 거 봐도 지금 배제됐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금 의견이 지금 배제된 상황에서 현재 경영진과 지금 카카오 측에서 합의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경영권 분쟁이 지금 촉발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자본시장 쪽에서는 이게 좀 약간 이수만 총괄이 업보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나오는 게그 이수만 총괄이 이제 1995년에 SM을 세운 이후래요. 27년 동안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온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2010년에 이제 등기이사에 물러난 이후에 SM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회사를 차려요. 라이크 기획이라고 이 개인 회사를 통해서 이 프로듀싱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SM의 매출 엄청나겠죠? 6% 가량을 가져갔는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SM에서 받은 수수료만 1,600억 원입니다. 이제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600억 원이 거의 고스란히 이수만 총괄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볼수 있고 이게 항상 SM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예요. 이 1,600억 원 정도 사실 SM은 배당도 하지 않는데 이 그죠. 1,600억 원을 이게 다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다 가져가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항상 뭐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워낙 그 이수만 그 총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지적을 해왔지만 다 졌어요. 그래서 다 졌는데 갑자기 이게 그 사모펀드인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SM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특히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너무 이제 SM의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때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현재 경영진은 그래? 알겠어. 라이크 계획이라 우리 좀 취소할게. 그래서 계약을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수만 총괄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와 이제 그 카카오에게 신주 발행을 하고 시비 발행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굉장히 경영권 분쟁에 지금 초입에 돌아왔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 3일, 그러니까 지난 2월 이달 초에 이제 SM이 미래 사업 계획인 SM 3.0을 발표를 하는데 이 3.0을 세우는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이수만 총괄의 영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좀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뭐 경영이라든지 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수만 총괄이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좀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뉴스를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이수만 총괄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일단 SM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다른 엔터사도 비슷한 형태로 어쨌든 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네. 이수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공시 직후에 그러면서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도 발행할 수 없고 시비도 발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인 내아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어서 그리고 이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시가 나온 이후로 급하게 또 국내에 뭐 귀국을 했다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귀국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우와 이수만 측이 지금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당일에 당장 오늘 아니 뭐 내일 또 이제 관련된 입장이 네.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자본이 나오면은 사실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면전에 좀 등장을 해서 좀 이수만 총괄이 좀 입장을 밝히는 정말 공식 석상에서 나와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어제 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SM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성수 타경준 지금 SM 공동 대표들이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와 합의를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같이 세운 거다. 지금 그래서 연임을 보장받는 대신해서 좀 얼라인의 요구를 다 수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금 명단 위에서 이렇게 회사 측을 좀 팔아넘겼다. 좀 이런 얘기 좀 이런 뉘앙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수만 총괄도 이제 법적인 그리고 이제 여론전을 지금 나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만 들으면은 SM이 지금 제대로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주주들은 주주총회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현 상황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들리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누가 하나 절대적으로 지금 지분을 가져간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수만 총괄이 지금 18.8%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인데 18.4%입니다. 죄송합니다. 18.4%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최대 주주이긴 한데 현재 경영진은 사실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 주식을 다 합쳐봐 0.66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이수만 총괄이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KB자산운용 같은 국민연금이 거의 9% 가지고 있고 KB운용이 5%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현재 경영진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부분이 사실 라이크 기획을 굉장히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예전에 사실 KB운용이 이 라이크 기획을 문제 삼았어요. 그랬는데 그 표대결에서 졌거든요. 져가지고 그때 당시 KB운용 담당하셨던 임원분이 다른 회사로 가고 그 실패를 책임 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KB운용은 확실하게 이번에 또 현 경영진의 편을 들 것 같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수만 총괄 그러니까 누가 돈을 더 잘 벌어다 줄 것인가 이게 핵심일 텐데 아무래도 지금 자본시장 쪽에 지금 그 생각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경영진이 힘을 실어줄 것 같긴 한데 이수만 총괄의 지분이 18%니까 적지 않죠. 그리고 이수만 총괄도 지금
소액주주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가면서 또 그 표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백기사를 또 이렇게 그죠.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도를 보면 또 하이브 쪽에서 백기사 나설 수 있다. 그죠. 좀 이런 에.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브도 이제 후발주자이지만 이런 선발주자인 SM의 영향력을 좀 가져가고 싶었는데 사실 그동안 그 이수만 총괄 입장에서는 하이브에다가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그죠. 모양상 사실 그죠. 제가 이제 1세대인데 후발주자에게 이렇게 회사를 넘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예전에 최초의 SM을 인수한다고 할 때 그때 밸류가 조단위 밸류였는데 지금 이미 2대 주주가 카카오로 올라서게 된다고 하면은 그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지만 온전하게 회사를 넘겨줄 때만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수만 총괄이 가지고 있는 그 SM 지분의 몸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 또 새롭게 백기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셈법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SM이 일단은 좀 쉬워 보이진 않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항상 SM의 그 지배 구조를 이제 지적해왔던 목소리가 많아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한다. 좀 이런 입장,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NH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밸류체인 워낙 많잖아요. 지금 뭐 세기도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밸류체인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SM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 같은 하나증권에서도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 강력한 쇄신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SM 경영진이 그래서 매우 빠르게 사업적 시너지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 카카오라는 우군을 확보했기 때문에 SM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하나증권은 지금 경영권 방어가 이수만 씨가 굉장히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SM 현재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쪽으로 좀 흘러들어가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와 만약에 협업을 하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보니까는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공개 매수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던데 뭐 이게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일단은 뭐 그렇다더라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하이브와 만약에 협업을 한다면은 그쪽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 하이브가 만약에 정말 공개 매수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봤죠.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로 봤으니까 만약에 하이브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내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나오면은 주가가 일단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이제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 매수 성공하냐 마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이수만 그 총괄이 또 여론전, 왜냐하면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에스파 카리나 씨의 사인이 있는 뭐 CD를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이수만 사실 뭐 구간이 명관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주주 소액 주주들을 마음을 돌리기에 성공을 하고 이런 소액 주주들의 지분이 사실 SM의 지금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승패가 결정돼 있는데 하이브랑 SM 콜라보를 하겠다,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소액 주주 결집을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이제 판세가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주가는 일단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수만 총괄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M과 카카오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